뭐 아마 두 분은 TMS는 아마 학생 때나 인턴 때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네.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TMI. No! No! TMI. 진짜.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면담하고 약. 약물 치료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쵸. 이비인후과는 뭐 수술도 있고 코를 이렇게 빨아주는 것도 있고 뭐 내과도 뭐 다양한 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과도 약이랑 면담 정신치료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경두개 자기 자극술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뭐 아마 두 분은 TMS는 아마 학생 때나 인턴 때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본 적 없어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요? 비이명 치료할 때 TMS를 쓰고 있어요. 저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TMS. TMI. No, no. 아, 예. 진짜. 근데 ECT는 들어보셨죠? 네, ECT 많이 들어봤죠. 수술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CT는 이제 전기 경련 치료고 TMS는 ECT랑 달리 여기 두피에 코일을 대요. 코일. 코일이요? 예. 네. 그래서 코일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두피랑 두개골을 이제 자기장이 통과해서 전기 자극을 보내요. 신경 뉴런이라고 하죠. 요거를 탈분극시켜서 전기 경련 치료는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그쵸.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ECT에 비해서 부작용도 좀 덜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요. CT는 이제 방사선이 좀 나와서 맞아. 조심하게 하는데 MRI는 사실 그런 거랑 큰 상관없이 그쵸. 안전하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마취하거나 그런 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부작용이 그래도 당연히 있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자기장으로 이런 기계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두통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좀 소음이 좀 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난청이 생기는 것 같다 일시적으로. 근데 사실 실제로 난청으로 이어지는 보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치료를 아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게 나중에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장을 이제 두피랑 두 개를 통해서 이렇게 내 특정 부위에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탈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뇌회로에 기능 변화가 좀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극 부위에 자극이 좀 가해지면서 이제 활동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보통 이제 왼쪽에 때리면 이 엄지손가락이 수축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가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고빈도라고 해서 이 자기장을 1Hz 이상으로 때리면 자극이나 어떤 특정 부위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활성을 올리는 거예요. 활성을 올리고 1Hz 이하의 저빈도로 때리면 오히려 대사를 억제시켜요. 억제라고.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 우울증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드러난 연구가 좌측 전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연구가 나와요. fMRI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러면 MRI. 그쵸. 이 부분을 그러면 우울증 환자가 이 전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고빈도로 때려서 활성을 시키면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증 환자한테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왼쪽 전 전두엽 쪽을 고빈도로 해가지고 이쪽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래서 그쪽의 신경회로들이 활성이 되면 우울증이 좀 호전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과거에는 하는 게 약물이나 운동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전자기를 이용해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약은 어찌됐건 뭐 경미하더라도 약간 다른 사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겠네. 그렇죠.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정신과 약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TMS를 받아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고요. 우창윤 인학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어떤 약이든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정신과 약이라고 뭐 더 심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그런 약에도 다 있을 거기서도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또 특히 심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임산부나 임산부 약을 못 먹는구나. 임산부가 있구나.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 치료를 또 많이 하는 분들이 약물 치료에 좀 반응 안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우울증은 굉장히 심한데 약물 치료에 반응 안 하는 분들은 또 이 치료를 저희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불안장애나 강박증에도 쓰시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울증의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이런 TMS 특정 기계는 미국 FDA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 또 다 우울증으로 승인을 받은 기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있고 진짜 효과
듣는 분들은 또 굉장히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는 병을 치료할 무기가 하나 좀 늘어난 거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다양한 약, 다양한 그런 모달리티는 병과 싸우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많이 되죠. 예. 혹시나 또 병원에 찾아가셨는데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TMS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자기 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이걸 또 쓰시는 분들은 또 잘 쓰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거부감 느끼시지 말고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또 대학병원에도 이 TMS 기계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도 쓰시지만 뭐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같은 곳에서도 재활도 쓸 것 같아요. 예,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헬프님들도 혹시 주변이나 본인이 이 치료에 대해서 한번 누가 권유하거나 들었을 때 한번 저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